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제 김지산 센터장님도 전화로 연결을 해서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렸고 관련한 시장에 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현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다양한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련 섹터별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관련해서 우리 정나영 연구원님은 뭐가 제일 관심이 좀 가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CES에서 관심이 가졌던 것이 네. CES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테마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테마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네.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다 뭔가 연결되어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5G가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 5G에 힘입어서 기업과 산업들도 초연결의 시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5G 관련된 기업들을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CES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연관돼서 발표가 됐습니까? 네, 먼저 5G 기업들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CES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테마들도 조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AI, IoT,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를 그쵸. 구성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가 조금 구분하기 쉬운 8가지 정도의 테마로 구분을 해봤고요. 네. 또 이제 다소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 이제 대표 기업 5G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를 보면 먼저 다들 아시는 퀄컴이 있는데요. 이번에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이 5G가 바꾸는 일상을 주제로 슈퍼세션을 진행하면서 바로 5G 핵심 칩셋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 동시에 5G 관련 스마트폰, 스마트홈, 게임, VR 등을 시연하면서 또 시연을 하는가 하면 자율주행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라이드 그리고 차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퀄컴은 전 시장에서 막상 스마트폰보다는 이 모빌리티, 즉 자율주행이나 그 외에 이제 차세대 운송 기술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선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이 외에 5G 관련 기업으로는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나 뭐 브로드컴 등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SoC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올해 중저가 기기를 포함해서 총 20개 5G 기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 많이 또 출시를 하네요. 진짜 이제 5G가 작년부터 상용화가 돼서 이제 휴대전화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G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볼까요? 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네. AI에서 요즘 가장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기업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알파벳과 아마존입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구글 어시스턴트와 그리고 아마존 알렉사를 통해서 음성인식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구글 같은 경우 연결되는 제품들을 자기 전시관에 전시를 해서 확대된 구글 AI 생태계를 강조하고 또 이 구글 어시스턴트의 신규 기능, 예를 들면 실시간 번역 서비스 확대라던가 웹페이지 읽기, 예약 명령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인텔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크롬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마존은 차량용 알렉사 오토가 람보르기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 스마트홈 기기 링 등을 공개하면서 역시 아마존 알렉사의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번 CES에서 좀 주목을 받은 기업이 바로 IBM인데요. IBM이 컴퓨팅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인 Q 시스템 1을 공개했습니다. 이 IBM이
또 AI에도 진출을 해 있는데요. IBM 관계자가 나와서 2년 내에 IBM 고객사 90%가 AI를 활용할 것이며 모든 부문에서 AI가 활용될 것이라고 밝혀서 앞으로 IBM의 AI 사업이 확대될 전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보쉬라고 여러분이 아마 드릴로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일 텐데요. 네. 물론 비상장 회사지만 이 회사가 사실 해외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보쉬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더 나아가서 스마트 홈 공간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 영역 확장을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스마트한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점차 그것이 홈으로 그리고 시티로 더욱더 확대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도 관련된 새로운 기기에 대한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네, 사물인터넷 바로 이 IoT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5G나 AI 기술이 이제 기기에 접목이 돼서 IoT가 되고 또 이것들이 결국에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5G나 AI 기술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좀 기업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레노버는 스마트 홈 제품인 스마트 프레임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의 도요타가 스마트 시티인 우븐 시티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이 우븐이라는 뜻이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설계가 되어 있고 연결이 네.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알 수 있고요. 네. 또 한국에서도 역시 카카오 IX가 IoT 홈케어 기기인 카카오 프렌즈 홈킷을 공개했는데요. 또 이 카카오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아마존과 사업 협력을 논의한 것도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홈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제가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이제 뉴욕에 사시는데 알렉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TV도 끄고 뭐 이렇게 전등도 켰다 껐다고 되게 편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이런 시스템이 당연시 되는 그런 생활이 올해 안에 다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빌리티 얘기 앞서서도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모빌리티 관련된 대표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모빌리티 역시 이번 CES에서 아주 화두가 되었던 테마인데요. 이전에는 자율주행에 주로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 CES에서는 이걸 더 넘어서서 육상이 아니라 항공으로까지 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델타 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가 최초의 항공사 대표로 단독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모빌리티 부문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벨 텍스트론이라는 회사는 항공 택시 버전을 공개를 했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버가 이번에는 개인용 비행체 컨셉트 모델인 SA1을 공개를 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대자동차와 공동 개발을 그쵸. 한 것이죠. 네. 네. 또 우버는 이 외에도 이번에 CES 2020이 개최되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버스 티켓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중교통 티켓 판매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외에 미국 기업이 아니라 이제 독일 차들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다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 S클래스인 전기차 버전 벤츠 EQS와 그리고 컨셉트 자율주행차 AVTR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기사화돼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엄청 이제 멋있네요. 이 사진이거든요. 네, 네, 되게 한 5억 할 것 같은데 한 5억? 지금 제일 비싼 것도 2억 넘는데 되게 비싸겠네요. 그렇죠. 네. 또 이 외에도 또 특이한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 컨티넨탈이라는 부품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차 하부에 있는 지형이나 장애물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투명 후드를 공개했습니다.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더욱더 발전해서 자율주행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CES 2020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컴퓨팅 관련해서 뭐 PC나 게이밍 관련된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PC 컴퓨팅 하면 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AMD가 있는데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이제 출시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이미 말을 했는데 네. 되게 특이하게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AMD가 이번에 자기네 기술이 이 인텔 엑스박스에 쓰인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다행히 AMD가 뭘 잘못한 거는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사진은 아니다. 자기네가 다른 데서 그냥 쓴 건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을 좀 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후면부 이미지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모빌아이 사업부가 있어요. 이 사업부의 성과를 과시했고 또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데모나 뭐 교량 도로 식별 기술인 미싱맵 프로젝트 등을 공개하면서 모빌리티 시장 에 대한 공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인텔은 10나노 공정을 활용한 신형 모바일 프로세스 타이거 레이크를 공개하는가 하면 AMD는 최초의 X86 8코어 초박형 노트북용 칩 라이젠 4000 시리즈를 공개하고 네. 이외에도 신제품을 대량 출시하면서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이어서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나 웨어러블 기기 관련한 기업들도 좀 볼 텐데 어떤 기업들이 있죠? 네.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 같은 이제 제약사들을 보면 AI를 이제 신제품 탐색이나 개발에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프록터앤갬블과 콜게이트 팔모리브가 전동 칫솔, 스마트 전동 칫솔이나 뭐 이런 거를 공개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콜게이트 팔모리브 같은 경우에 광학 센서를 장착해서 입안에 생성된 바이오 필름을 찾아내고 칫솔을 하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더 나은 칫솔질 방법을 코치해주는 칫솔입니다. 또 그리고 비욘드 미트도 여기 있는데요. 비욘드 미트 자체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경쟁사인 임파서블 푸드가 네. 그동안 식물성 재료로 만든 소고기만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돼지고기와 소시지를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먹어봤는데 맛이 똑같대요. 맛있고. 근데 문제는 얘네가 맥도날드의 공급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욘드 미트의 주가가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확대가 될 뭐 스트리밍이나 광고 또 SNS 쪽에 있어서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 아시다시피 MBC 유니버설이나 워너미디어 이런 데서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퀴비라고 비상장 회사지만 기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쇼트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편당 1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 일명 퀵바이츠를 제공할 예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이 외에는 젠더라고 이게 AT&T의 자회사인데요. 새로운 광고 포맷인 정지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페이스북과 애플 관련한 대표 기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CES 2020에서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된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애플 관련해서는 28년 만에 참가해서 역시나 개인정보 관련된 보호 토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개인 이용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장 또 많이 담고 있는 매체인 만큼 이러한 부분도 함께 이슈가 됐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S 관련된 각 분야별 대표 기업 확인해 왔고요. 오늘 정나영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